바다는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50만에서 1천만의 해양 생물 종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양 생물 다양성도 당연히 생물 다양성 협약의 규율을 받겠죠? 하지만 해양 부분을 주목해 본다면 해양을 규율하는 협약, 특히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하 편의를 위하여 해양법 협약이라고 합니다. 해양법 협약은 기존의 해양법을 통합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1982년 채택되었으며 1994년에 60번째 국가가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영해, 접속수역, 공해, 대륙붕 4개에 관한 1958년도 제네바 협약을 해양법 협약으로 통합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저기구, 그리고 대륙붕한계위원회라는 3개의 새로운 해양법 기구를 설립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 해양법 협약은 167개의 국가와 이 중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총 168개의 당사자가 비준하였습니다. 해양법 협약은 제12부에서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등 해양생물 다양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생물 다양성 협약과 해양법 협약 안에는 해양생물 다양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 해양법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가 합치되도록 생물 다양성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양법 협약상의 기구로는 위에 언급한 해저기구가 심해저 자원 관리와 심해저 활동 주관 통제를 맡습니다. 심해저란 바닥의 밑바닥을 가리키는데요. 코발트, 망간, 휘토류, 귀금속 등이 매장되어 있어 자원 탐사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양법 협약에서는 이러한 심해저 지역을 특정 국가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지정하고 해양법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소속되어 있는 해저기구에서 심해저 관련 활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심해저 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저 분쟁 재판부가 분쟁을 해결합니다. 대륙붕 한계위원회는 대륙붕의 한계 설정에 관한 권고를 제시합니다. 대륙붕이란 바다 속에 있는 대륙의 연장된 부분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 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 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다면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지역에 해저와 하층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 연안과의 거리에서 200해리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대륙붕 한계위원회가 판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해양법 협약의 수탁자는 UN 사무총장이며 사무총장은 협약 비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저기구와 당사국에 통보하고 회람할 뿐만 아니라 협약에 따라 필요한 당사국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렇게 해양법 협약의 개괄 소개를 마무리하고 다음 화에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실체적인 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